네, 오만한 인터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의 오건영 단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원래는 이제 오건영 단장님 하면 오건영 팀장님으로 불렀는데 아, 예. 패스파인더가 뭐 이렇게 투자자분들에게 패스를 파인드 해주는 겁니까? 뭐 아, 네, 그렇습니다. 어떤 겁니까? 네. 말씀하신 그대로요. 길잡이 네.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저희 신한은행에서요. 신한투자증권하고 같이 특히 이제 초우수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네. 자산관리 길잡이 역할을 한다. 이제 이런 걸로 해서 패스파인더라는 게 얼마 전에 출범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저도 이제 영광스럽게 거기 이제 단장이라는 역할을 맡아서요. 네. 아마 조금 생소하시겠지만 이제 네. 그런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또 시청자분들은 아무래도 팀장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아, 오늘은 네네. 단장님이라고 이제 부르고 저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네네. 저희 7월에 전체적인 금융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첫 번째는요. 네. 그 7월 중순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어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조금 완화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네네.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한 시름 덜은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상 기존과 같다면 이 물가에 대한 완화 부담, 완화 이슈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 전반적으로 훈풍을 불러 일으켜 줘야 되는데 이번에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6월 말부터 있었던 게 뭐냐면 그 바이든과 트럼프의 그 대선 토론회가 있었죠. 네. 그 이후부터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리고 저도 참 뉴스 보면서 굉장히 많이 놀랐는데 이제 저격 미수 사건이 네.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트럼프 대세론이라는 게 강해지게 되면서 그때부터 시장에서는 트럼프 트레이딩이라는 말이 시작하더라고요. 그죠. 그러면서 트럼프의 어떤 정책에 맞춰가지고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냈었는데 네. 예를 들어서 나스닥과 나스닥 이제 빅테크주처럼 기존의 주도주를 가져갔던 기업들보다는 오히려 트럼프 트레이드하고 연관이 있는 중소형주라든지 아니면 채권시장이나 아니면 외환시장에서도요. 그런 것들하고 맥락을 같이 해서 움직이는 모습들 이제 이런 것들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쪽들보다도 오히려 정치적인 이슈가 부각됐었던 그런 시점이 아니었나 그렇게 해석해봅니다. 사실 저희가 이전에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근거가 나오면 나올수록 사실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죠. 이제 초점 자체가 미국 대선 쪽으로 옮겨가면서 트레이드가 나왔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최근에 러셀 2000 지수가 꽤 많이 올라가지 네,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소형주가 꽤 올라오는 장세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한국으로 옮겨서 네네. 국내 금융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요. 전반적으로 금융시장 자체가 좀 뜨겁게 달아오르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도 2800 정도로 이제 그죠. 터치를 네, 했었고요. 네. 이게 기본적으로는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해서 좀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금융 상황하고 경제 상황하고 같이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럼 이제 금융 상황이 뜨거운 만큼 우리나라 경기도 좋은 거냐? 실제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요. 시장의 예상보다는 좀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GDP 성장률이 약 연 1.4% 정도 나왔었는데 그렇죠. 올해 예상치는 2.5%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많이 좋아졌는데 그렇죠. 이걸 저도 이제 사실 많은 설명회 같은 데서 말씀드리다 보면 다들 의아해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주가는 올랐지만 체감이 안 되는 그렇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과목이 두 개입니다. 과목이 두 개라는 게 네. 뭐냐면 수출하고 내수라는 과목이 있는 거죠. 네. 수출 성장이 베스트입니다. 거의 100점 만점에 100점을 다 채웠는데요. 문제는 내수 성장이요.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는 건 맞지만 여전히 전반적으로 평균에 비해서는 조금 좀 둔화되어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내수 소비 둔화 우려가 여전히 조금은 남아있다. 이제 이런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시장이라든지 수출 사이드는 뜨겁지만 우리가 이제 느끼는 어떤 그렇죠. 실물 경기에서의 체감 경기 이런 것들은 그다지 좋지 않게 느껴진 이유가 이런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처럼 두 가지 과목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수출은 괜찮지만은 내수가 네. 약간 부진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느끼기에는 사실 경제가 그리 좋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그렇죠. 느끼는 체감 경기라는 말씀이죠. 네, 그러한 부분을 짚고 왔고요. 그렇다면 이제 미국의 연준의 금리 인하 횟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네. 텐데 사실 금리 인하가 2024년에는 꽤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아, 네. 기대가 사실 지난해부터 있었는데 막상 올해가 됐고 이제 상반기 다 지나갔는데 네네. 물론 지금 이제 페드워치 측에서는 9월에 금리 인하를 100% 정도로 보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만은 네네. 그래도 여전히 변수는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금리 인하의 횟수가 어쨌든 간에 지난해에서 전망을 했던 것보다는 좀 적어질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도 연초부터 이제 말씀드렸던 게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금리 인하의 횟수가 좀 느려질 적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좀 천천히 진행이 될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하는 연중에는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미국의 실물 경기가 뒤쪽에서 꺾이는 속도가 생각보다 빠릅니다. 특히 이제 오늘 새벽 같은 경우도 제조업 관련 지표들이 좀 발표된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꺾여 나가는 속도가 좀 빠른 편이고요. 그리고 실물 고용 시장에서의 둔화세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연내 금리 인하를 가리키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그 시점이 9월을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네. 9월의 가능성 저도 높다고 봅니다만 여기서 이제 변수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대선 이슈죠. 그죠. 트럼프 후보가 벌써 얘기한 게 9월의 금리 인하를 마치 이제 파월 의장이 연임한 것도 그렇죠. 연결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6월 달에요. 영란은행 있죠. 영국 중앙은행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2%로 내려왔거든요. 그럼 사실 금리 인하를 해도 되는데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7월 4일 날 총리 선거가 있었어요. 그럼 그 총리 선거에 어떻게든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영란은행도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꼈겠죠. 그래서 이 대선 관련 이슈가 박빙으로 가면 갈수록 그 연준에서도요. 상당히 이 정치적인 이슈를 어느 정도는 좀 신경 쓰게 되지 않을까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점을 속단하는 데엔 변수가 있다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두 가지 리스크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실물 경기가 꺾여서 지금의 금리 인하를 빨리 해야 되는데 너무 늦게 해가지고 실물 경기가 주저앉는 이 리스크가 1번인데요. 두 번째는 너무 섣부르게 빨리 했다가 되려 안정되려고 하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되살아나는 그런 리스크가 큰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표현을 정확히 어떻게 하냐면 이제 지난 2년 반 동안 해왔었던 이 긴축에 대한 고생이 이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금리 인하를 빨리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이 양방향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금리 인하를 하긴 할 텐데요. 이 양방향 리스크 때문에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일 겁니다. 그죠. 야구할 때 보면은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 투수가 느린 공을 던진 투수가 있거든요. 근데 1루에 주자가 되게 빠른 주자가 나가 있으면 도루를 할까 봐 앞에 공을 제대로 못 던집니다. 던지긴 던져도 되게 견제도 여러 번 하고 하겠죠.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도 금리 인하를 할 때의 속도가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것들보다는 좀 많이 느리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가장 고민이 깊은 사람은 연준의 파월 의장이지 그렇겠죠.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9월에 금리 인하 안 된다고 어떻게 보면 압박을 하고 있는 건데 네, 그렇죠. 쉽게 인하할 수는 없는 상황일 테고 그렇다고 해서 인하를 안 하면은 경기가 또 꺾여버릴까 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강하게 시사하면서 11월 달에 인하를 한다든지 이제 여러 가지 옵션을 두고 고민을 할 겁니다. 네. 다만 현재로서는 좀 베이스 시나리오는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는 좀 베이스로 굳혀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그리고 2024년 미국 대선의 후보죠.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꽤 커지고 있습니다. 아, 네. 보니까는 트럼프 이제 전 대통령이 내놓는 정책들 보면은 개인 소득세 깎아주겠다, 재정 지출 늘리겠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내놓고 있는데 본인이 내세우는 건 저금리지 않습니까? 아, 네, 그렇죠. 네. 일단 그게 결국에는 재정 지출을 늘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재정 지출을 늘려도 그럼 적자가 심해질 텐데요. 경기가 좋아지면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세금을 많이 낼 겁니다. 그죠. 그럼 오히려 살아나는 거 아니냐. 이제 이게 1번이고 두 번째는 금리 자체가 너무 높지 않고 낮아지게 됐었을 때는 세금을 거둘 때까지 시차가 필요할 테니까요. 네. 그 시차 동안에 눈덩이처럼 이자가 불어나는 문제들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를 갖다가 낮추면서 대응하려는 경향들이 조금은 좀 강해질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는 두 가지 정도를 좀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네. 첫 번째는 2016년, 17년도에 그때 당시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왔었을 때는 네.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기조, 저물가 기조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오히려 인플레이션보다는 디플레이션을 걱정했었고요. 미국의 재정 적자도 아주 심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감한 정책을 쓸 수 있었지만 지금처럼 재정 적자도 심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도 굉장히 큰 상태에서 기존과 같은 똑같은 이제 밀어붙이기식의 정책을 쓰게 됐었을 때는 재정 적자를 갖다 부각시킬 수도 있고 인플레이션을 되살려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후보가 이제 대세가 돼서 이제 당선이 되더라도요. 이게 자칫 잘못했었을 때는 인플레이션의 부활과 함께 적자 재정으로 인한 국채 발행 증가 이게 오히려 금리를 갖다가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죠. 이건 이제 엮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은 시장 금리가 내려와 줘야 돼요. 그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시장 금리의 하락 요인인데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재정 지출의 증가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재점화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이건 금리 상승 요인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 정도로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가 강해지잖아요. 그러면 시장 금리가 많이 내려와 줘야 되는데 지금 시장 금리가 많이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금리가 많이 안 내려오는 만큼 달러도 빠르게 떨어지지 않고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즘 이제 말씀하시는 게 금리 인하 한다는데 왜 이렇게 금리도 많이 안 내려오고 맞아요. 실제로는 네. 그리고 왜 이렇게 달러도 강하냐 이제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말씀처럼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은 있습니다만은 트럼프 후보가 현재 내세우고 있는 정책들이 약간 좀 기조가 안 맞아서 네네. 현재 시장에서 약간 좀 헷갈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중요한 게 트럼프 후보는 왜 이런 정책들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 걸까요? 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하니까 트럼프 그 캠페인 쪽에서는 네.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했던 게 16년도나 17년도에도 이런 비슷한 정책을 썼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각종 인플레이션을 부각시킬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 건 맞지만 트럼프 대선 입장, 그 캠프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결국에는 에너지를 갖다가 그러니까 원유를 갖다가 생산량을 크게 늘리겠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증산을 엄청나게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제 유가를 낮춰주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쪽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요인은 있겠지만 있다라고? 에너지 프라이스를 낮춰주게 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을 갖다가 상쇄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만 에너지 가격이 싸지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 이제 미국에서 증산을 했었을 때 다른 산유국들도 어떤 대응을 하는지도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캠프에서 얘기하는 게 그대로 구현될지는 조금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전반적인 관점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조금은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해석이 조금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인플레이션에 대한 좀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네, 그렇죠. 또 그게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은 또 중요한 게 지금 많은 분들이 사실 생각하고 있는 게 강달러 기조가 유지되지 않을까? 네, 그렇죠. 그리고 일각에서는 보니까는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사실 이제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급격하게 내려갈 수는 없을 거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더라고요. 아, 네. 일단 두 가지가 같이 공존을 하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트럼프 시대에는 강달러다.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많이 그렇죠. 해요. 네. 왜 그러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정 지출의 증가와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은요. 금리를 많이 안 낮추게 됩니다. 그럼 내려올 것 같던 미국 시장 금리가 많이 안 내려오게 되면은 이거는 달러 강세를 지지하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죠. 근데 이 반대편에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재정 지출을 늘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트럼프 이제 그 미국 입장에서는 재정 지출이 늘어나니까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이 소비가 늘어나요. 그럼 대외에서 수입해 오는 물건들을 갖다가 많이 이제 사들이게 되는 그렇죠. 문제가 생기죠. 네. 이러면 이제 무역 적자가 더욱 더 심화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트럼프 그 캠프에서는요. 기본적으로 관세 부과를 늘려가지고 대응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맞아요. 있지만 사실 관세보다는 보다 효과적인 게 과거에도 그랬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 적자가 너무 심해지게 됐었을 때는 환율로 압박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쓰곤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트럼프 그 후보가 나와서 많이 얘기할 때 중국이나 일본의 엔화나 위안화가 너무 약하다. 이거는 불공정하고 맞아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수시로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됐었을 때는 다른 국가들에 대한 통화 절상 압력, 그러니까 엔화나 위안화가 너무 약해서 우리가 무역 적자가 커지는 거니까 너희들이 낮춰줘. 이제 이런 압력을 가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일시적으로나마 달러에는요. 다른 나라 통화가 강세가 되니까 달러에는 약세 압력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트럼프 하면은 강달러 이렇게 공식처럼 네. 생각을 하지만 의외의 약달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요인들도 존재한다. 이 점을 좀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달러 기조에 대한 전망을 함께 듣고 왔고요. 그렇다면 이제 한국의 금리 쪽에 이야기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에 금융통화위원회 현재 예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일단 7월 달 얘기부터 간단히 해드리면요. 네. 사실은 이제 8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 앞서 말씀드렸던 내수 소비가 여전히 약하기 때문에 특히 자영업을 중심으로 해서는 경기가 그렇죠. 안 좋거든요. 그럼 기준금리를 인하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기대가 강했었어요. 이거 발목을 잡았던 게 미국의 금리 인상이었는데 고금리가 유지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미국도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다면 사실 우리가 8월에 선제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이런 기대가 컸거든요. 근데 이 공식 같은 건 아니지만 8월에 인하를 하기 전에는요 보통 그 이전 금통위에서 약간 예고를 해줘요. 근데 이번엔 그 예고가 나오질 않았거든요. 7월 달에.
그럼 7월 달에 예고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8월 달 금리 인하는 사실 쉽진 않아 보여요. 하더라도 10월이나 11월로 넘어가게 되겠죠. 저 역시 10월이나 11월 중에는 한 차례 금리 인하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뭘 지켜봐야 되냐면 7월 달에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이제 이거였는데 사실 거기서 가장 많이 강조가 된 게 금융 안정입니다. 굉장히 포괄적이라서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 금융 시스템 자체가 안정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다거나 우리나라의 아킬레스건이죠. 가계부채가 너무 빠르게 증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너무 많이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부동산 가격에 버블이 생겨났었을 때는 이 버블 붕괴로 인한 금융시장의 시스템 불안 이런 것들이 커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금융 안정을 강조하면서 이제 나왔던 코멘트가 이런 상황에서 자칫해서 금리를 내렸을 때는 가계부채의 추가적인 폭증과 부동산 가격의 추가적인 급등 이런 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신중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7월에서 그 힌트를 주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 8월 달 금통위에서는 이 두 가지 결국에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 요인과 그다음에 가계부채의 급증이라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국은행 금통위의 판단이 어떤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좀 쉽게 생각을 해보자면 부동산 때문이네요. 그렇죠. 부동산 가격하고 결국에는 집이라는 걸 사기 위해서 빚을 내서 들어가게 되니까 가계부채하고 둘이 엮여 있는 그런 이제 복잡한 함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8월에 금통위에서는 어떠한 커멘트가 나오는지 그 부분의 안정 쪽을 조금 보시면 삼아서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를 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또 중국이 최근에 대출 우대금리 LPR을 0.1% 포인트 이제 하향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할 테니 중국도 약간 마음 편하게 인하를 한 걸까요? 물론 큰 폭은 아닙니다만은 상징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결국엔 이 상징성이라는 말씀 저는 제일 중요한 걸 짚어주셨는데요. 네. 중국에서도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할 때는 결국엔 중국 내부에서요. 경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낮춰준 거는 단기 금리를 하나 낮춰줬고요. 그다음에 LPR이라고 해서요. 이게 1년짜리하고 5년짜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1년짜리 금리는 신용대출에 적용되는 금리고요. 5년짜리 LPR은요. 부동산 대출에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여태까지는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중국 당국에서도 부동산 버블은 조금 꺼져야 돼라고 하면서 조금은 좀 좌시하는 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뀐 거죠. 이게 실물 경기를 너무 빠르게 컴다운 시킬 수도 있다. 쿨다운 시킬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우려가 생기게 되니까 조금 이제 나서가지고 부동산 쪽에 대한 부양책도 조금은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전반적인 둔화 기조 속에서 팔짱을 끼고 있던 중국 당국에서도 이건 조금 막아야겠다라는 시그널을 분명히 보여준 거 아니냐. 이제 이게 1번이고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중국이 여기서 자칫 금리를 내렸을 때는 결국에는 미국하고의 금리차가 벌어지게 되니까 자본 유출 우려가 커지지 않아요? 이제 이런 질문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국 당국이 얘기하는 포인트도 이거겠죠. 결국에는 미국도 금리 인하를 하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은 자본 유출 압력이 좀 완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대외적인 것보다는 대내적인 데 초점을 맞추면서 이렇게 이제 금리 인하를 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시기가 적절하다 보니까 내수 경기를 갖다가 부양하는 쪽에도 포커스를 조금 맞췄다.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중국 사실 경기가 부진한 게 중국의 이제 부동산이 부진하고 특히나 지방 쪽에 부동산이 굉장히 부진하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좀 막고자 중국에서는 금리나 대출 우대 금리를 이제 보니까는 인하를 했고 보니까는 어떤 이제 일각에서는 중국이 그만큼 급했다. 그만큼 경기가 진짜 좋지 않은 거다라는 걸 방증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급한 상황이었는데 그렇다고 함부로 내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이 조금 움직일 것 같으니까 이걸 같이 바라보면서 움직인 거죠. 그래서 항상 볼 때는 대내적인 게 되게 중요하지만 대외적인 걸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복잡계의 함수다라는 얘기가 나온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단장님께서 이제 보니까는 펼치기 전략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셨던데 펼치기 전략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하반기를 봤을 때는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펼치기 전략의 반대말은 쏠림이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빅테크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빅테크로의 쏠림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근데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은요 이 빅테크에 대한 캐즘 자체도 다 부정이 돼요. 그럼 모든 건 완벽하다 하면 이쪽으로 너무 많은 돈이 쏠리곤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펼치기 전략을 말씀드린 이유가 너무 많은 쏠림이 생기니까 이 쏠림에서 조금이라도 좀 펼쳐져야 다른 자산 쪽으로 펼쳐져야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코멘트를 드렸던 거고요.
여기 이제 앞서서 이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7월 달에는 트럼프 트레이드처럼 정치적인 요인이 가세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기조에는 또 뭐가 있냐면 물가 압력의 완화라는 것과 그다음에 통화 정책의 변경 가능성, 그다음에 우리는 중국에 대한 말씀도 드렸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국내 경기에 대한 말씀도 드렸습니다.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변수가 갑자기 훅 들어오게 되면서 예상하지 못했었던 한동안 오르지도 못했던 러셀 2000이 급격한 랠리를 맞아요. 펼치기도 하고 오히려 강했었던 다른 자산들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부진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매크로 환경이 너무 빠르게 바뀌다 보면은요. 개인들이 어느 한쪽에 쏟아놓고 기다렸을 때는 이걸 답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그렇죠. 많습니다. 시장을 캐치업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면은 그때 뒤늦게 이제 다른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포트폴리오가 많이 쏠려 있었다면은 이제는 조금은 이 매크로 변수가 굉장히 빠르게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변하니까 여러 군데로 좀 펼쳐놓고 대응하는 전략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조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쉽게 생각을 해보면은 너무 이제 함몰돼서 생각하지 마라. 네, 그렇죠. 네. 엔비디아 같은 게 사실 상반기 엄청나게 올라오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지난해에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만이 답이 될 수 없고 앞으로는 좀 넓게 봐야 된다. 이렇게 네네. 해석을 해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의 오건영 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